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스위스의 시계회사 스와치가 아닐까 합니다. 니콜라 사이에크가 1983년 설립한 스위스의 패션 시계 브랜드로 1980년대 쿼츠 파동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던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부활시켰죠. 과연 이런 스와치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6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쿼츠 무브먼트는 1980년대부터 대량 생산이 되면서 기계식 시계 산업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비싼 기계식 시계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론진 등을 포함해 당시 잘 나가는 수많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무너졌습니다. 시계 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인 스위스에게는 커다란 위기였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한 인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스위스 시계 산업이 살아나려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건 바로 전에 없던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계는 성능이 좋고 저렴하며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전통적인 스위스 시계의 제조 방식을 활용해 스위스 시계라는 신뢰성까지 같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새로운 시계는 매우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했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결국 온갖 노력 끝에 이 시계는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시계를 만들고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를 줄여서 51개로 만들었죠. 스와치라는 이름이 스위스 시계의 영어식 표기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스와치는 세컨드 와치를 줄임말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찰 수 있는 시계라는 거죠. 1983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스와치 시계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시계의 본고장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혁신적인 시계는 출시와 동시에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유명 예술가들과 협업해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시계를 생산해냈습니다. 덕분에 스와치의 시계는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스와치 시계 중에는 손목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장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거대한 맥시클락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 갖고 싶지만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좋은 가격에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스와치 그룹이 오메가나 브렉에 블랑팡 같은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값싸고 질 좋은 시계로 획득한 자금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싼 시계 팔아서 비싼 브랜드와 각종 기술들을 확보하고 보존한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렴한 시계 때문에 망해가던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들은 그 저렴한 시계 때문에 살아남아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쿼츠 파동이 스위스 시계 산업에게는 독이 되었지만 오히려 스와치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쿼츠 파동으로 인해 새로운 시계를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많은 시계 브랜드를 편입시키면서 고급 시계 시장에 강자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스와치 시계가 갖는 의미는 또 있습니다. 바로 손목 시계를 전통적인 정밀기계 제품에서 패션 액세서리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스와치 이전의 스위스 시계들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시간과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었고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와치가 등장하면서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나왔고 다양한 디자인의 스와치가 나온 덕분에 시계는 기분에 따라 바꿔서 찰 수도 있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스위스 시계 산업의 위기는 스위스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스와치가 등장한 덕분에 스위스 시계 산업이 부활했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행보를 걸어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와치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워치죠. 고급 시계 브랜드들은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스와치를 포함한 중저가 브랜드는 스마트워치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화가 닥친 것이죠. 다행히도 스와치는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루브르, 오메가 등과 협업 제품을 출시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와치가 다시 한번 화를 극복해 복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메가와의 콜라보보다 더 혁신적인 콜라보를 이미 스와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와의 콜라보였죠.
바로 그림을 그리는 돼지, 피그카소입니다. 과연 돈은 누가 챙겼을까요?